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 동부 지역은 하루 평균 44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의 자가검사키트는 대부분 동이 났고 재택치료를 위한 감기약을 찾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미크론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만 봐도 여수와 순천은 하루 100명대 중반, 광양과 고흥은 하루 20명에서 90명대 확진자가 감소세 없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도 여수 357명, 순천 181명, 광양 124명, 고흥 57명 등 8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폭증하면서 약국과 편의점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는 회사와 유치원 등도 늘면서 편의점과 약국의 자가검사 키트는 대부분 품절된 상태입니다. 약국들은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다가도 또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원활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확진자의 80에서 90%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 약국엔 해열제 등 감기약을 찾는 손님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전남 전역에서는 총 14,000여 명,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 위중증 환자들도 급증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이동자재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